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이 꼬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는 꼬리가 삐죽 나와 있습니다. 네, 강한 햇빛을 받고 색이 좀 들어갔는데요. 꿀풀과의 방아풀입니다. 네, 꿀풀과 식물들은 꿀풀이나 김병꽃풀, 또 박하 등이 모습이 좀 다르고요.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들깨잎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줄기는 사각입니다. 네, 이 방아풀은 같은 꿀풀과 식물로 경상도 지방에서 방아 또는 방아잎이라고 부르는 배초향하고는 다른 식물입니다. 배초향은 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 방아풀은 향이 있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네, 어린 잎줄기는 나물로 식용합니다. 생쌈이나 데쳐서 무침, 된장국 등으로 이용하고요. 그것보다는 약재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방아풀은 연명초란 약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이어주는 풀이란 뜻입니다. 옛날에 길가에 쓰러져 신원한 환자를 고승이 발견하고 이 풀을 먹였더니 목숨을 구하게 됐다는 데서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네, 약재는 여름부터 채취하고요. 지상불을 말려 상시 달여 마시면 아주 좋습니다. 분말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맛은 쓰고 성질은 서늘하며 독성이 없습니다. 네, 여기는 키가 크게 자랐습니다. 이 방아풀은 항암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복수암, 백혈병, 간암 등에 현저한 효과를 보입니다. 각종균을 억제하는 억균작용이 있고요. 또 쓴맛이 나는 건이제로 쓰입니다. 고삼처럼 곰이 건이제로 쓰이는 약재입니다. 소화불량, 식욕부진, 위경련, 복통 등에 효과가 좋습니다. 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통증과 경련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사병에 효과가 있고요. 관절염, 종기 등 염증에 좋습니다. 또한 달인물로 양치를 하면 구취를 제거하며 독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특히 만성 위장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방아풀을 차 대용으로 이용하면 효능이 좋습니다. 말린 약재는 하루에 15 내지 20g 정도를 다리거나 가루내어 이용합니다. 오늘 방아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